그러니까 20세기 초에 그 테일러주의하고 포드주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하는 그 노동 과정 있잖아요. 그걸 비단 무슨 벨트 컨베이에서 뭐 나사 조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화이트 칼라들이 그 파일 문서를 파일링을 한다든가 그 문서 정리를 한다든가 하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작업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나타나는 그 과정. 다시 말해서 생산 과정에 합리화죠. 이게 오늘날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거고. 정신노동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그러니까는 그 옛날에 14세기, 15세기 이럴 때 뭐 파리 그 볼로냐 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에서 교수를 하던 사람들을 보면은 도대체 무슨 과정을 거쳐서 교수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기로 16세기에 그 피사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연금술 교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 어디서 뭐 박사학위 따가지고 교수 됐을 리는 없겠죠. 예, 뭐 어디서 굴러먹던 마술사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오만 뭐 흑마술 백마술을 두루 섭렵한 뭐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아마 뭐 하고 있을 텐데 이 이후에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직 프로페션들 있죠. 프로페션들이 맹겨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행하는 정신노동, 정신적인 그 작업에 대해서 일정하게 그걸 과정을 만들고 그 과정이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자격증을 부여하면서 등급을 매기는 것. 이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그 과정에서 오늘날에 이제 그 대학 시스템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등등등이 나오게 된 건데 이 과정이 사실은 500년이 진행이 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뭘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은 이게 먼포드의 핵심적인 주장 중에 하나인데요. 기계가 왜 나왔는지를 거꾸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가 인간을 기계로 만들다 보니까 인간보다 더 기계다운 기계가 없느냐 하다가 쇠로 만든 기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방직기, 방적기가 나오기 전에 누가 있었냐면은 노동자 그 직조공의 육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직조공의 육신이 그 플라잉 배트를 그러니까 뭐 이거를 배트를 돌리고 돌리고 하는 그 동작들이 그게 먼저 있었습니다. 이게 성에 안착했죠. 자본가 입장에서. 이걸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노동자는 없느냐. 내가 원하는 육체를 가진 노동자는 없느냐라는 상상이 가고 가고 가서 그 결과 나온 게 방직기 방적기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컴퓨터에 대해서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자꾸 컴퓨터가 나와서 사회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 전 과정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왜 나왔느냐? 인간이 먼저 기계가 됐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 숫자 계산에 대해서 이게 고대로 가면은요. 숫자 계산이라고 하는 게 신비주의적인 어떤 마술하고 닿아 있는 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같았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경우에 그 누굽니까 그 저 좀 갑자기 이름이 저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의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주론하고 밀밀하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말로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누머롤로지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없어진 학문입니다. 각각의 숫자가 무슨 상징을 가지고 있고 그게 우주의 어떤 운행 법칙 원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라는 일종의 오컬트 지식의 한 종류였어요. 누머롤로지하고 연결이 돼 있었고. 그건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 김은둥갑이라는 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은둥갑을 이게 뭐 귀신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수를 놓는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도 닦는 분들이 하는 거. 이 수를 놓는 게 숫자 계산이 무슨 과정이냐면은 시혜법 그러니까는 유체 이탈이 벌어져 가지고 이렇게 우주를 돌아다니다 돌아오고 뭐 이런 마법에 하나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숫자라 수학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주론이라든가 종교적 측면이라든가 형이상학이라든가 하고 나눌 수 없는 하나로서 이게 르네상스 때까지는 대충 이렇게 돼 있었었는데 그 존 디 같은 사람까지는 이게 사실은 근대로 오게 되면서 숫자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신비적인 형이상학적인 건 다 사라져버리고 숫자를 계산하는 기계적 과정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요거 어떻게,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그 바비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영국에 그 사람이 나와서 천공카드였죠. 그걸 기계를 만들죠. 기계로 숫자 계산하는 기계를 만들고 등등. 여기서 컴퓨터가 시작됐다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인공지능하고 로봇가 나타나는 과정만 보지 말고 그 전에 전체를 관통하는 다른 과정은 뭐냐면은
인간이 기계화되는 과정인 겁니다. 거기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동작이 외소화되고 그다음에 기계화되기 때문에 무의미해지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대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인공지능과 기계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산업혁명이 벌어지기 이미 오래전 정도부터 근대 문명이 시작된 다음부터 우리 사회가 인간이 하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이 여러 가지 속성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보고 어떤 식으로 다루고 어떤 식으로 조직하는가라고 하는 걸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가 봤을 적에는 이 한마디로 분명히 지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루이스 몬포드의 해안처럼. 이래서 제가 사실은 비관론자인가 되는 그 어떤 밑에 뭐 사상이라고는 너무 거창하고 생각의 기초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관론자들이 아무리 그 좀 즐거운 이야기들을 가져오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밑바닥에서 자꾸 뭐가 보이냐면 이게 500년에 걸친 장기적인 하나의 트렌드, 그 문명 하나의 인간과 우주를 기계로 바라보는 기계 문명, 500년 걸친 기계 문명의 그 궁극적 귀결이라고 저는 생각이 자꾸 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로봇이 나타나는 거. 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기자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절대로 그 기자분들을 폄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닌 게 다 그래요, 다. 뭐 목사 일은 안 그러며 스님 일은 안 그러며 따지고 보면은 아니 뭐 가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삼색을 꿰뚫고 이렇게 막 머리에서 삼화가 나와야 무슨 고승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어떻게 줄 잘 쓰면은 저 이렇게 대학 총장도 되고 뭐 이러는 시대인데 그럼 편집하세요. 필요하시면 하여튼 그러니까 어느 직업이든 어느 종류의 일자리든 간에 지금 대체 가능한 쪽으로 가는 거는 기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문명의 방향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일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박태주 씨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제 그분 책에 나온 얘기인데 자동차 공정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1950-60년대 미국 경우만 하더라도 이거는 백인 남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프라이드가 가득한 완전 똥배짱들이죠. 그런 직종이었고 그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는 자동차 공장에 여자 노동자가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혹시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동차 공장에 여자 노동자가 있습니까? 생산 라인에? 식당 말고. 모르시죠, 여러분도. 제가 알기로 전원 남자인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동차 그 노동자의 노동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좀 심오하고 복잡한 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프라이드 같은 게 깔려 있어요. 근데 그게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어떠냐? 그 아까 말한 그 박태주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것도 뭐 아주머니들을 깔고 온 건 아닌데 그냥 저 집에서 저 전업주부 아주머니들 뽀글파그마한 아주머니들을 모셔다가 한 두 주일만 훈련시키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종류의 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동차 노동자의 전통적인 고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당화될 산업적 근거는 사라진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보여주는 우리의 암울한 미래는 뭐냐? 노동 인구의 80%는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감이 퍽 오시죠. 지금 많이 가까이 왔어요. 몇 달 전에 그 국세청이었나 통계청이었나 우리나라 그 봉급소득자 그러니까는 이 소득자들 이걸 발표를 했는데 64%가 200만 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그게 아마 80%로 올라올 거고 지금 이 추세가 계속되면은 금수저 흙수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서울에 살 경우에 200만 원 가지고 글쎄요 맞벌이를 하지 않는 한 그게 가족이 부양을 할 수 있을 얼마나 부양할 수 있냐 그건 갑자기 암울해지죠. 더 우울해질 테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벌어지는 이게
몇백 년간 지속되어 온 하지만 이 과정인 건데, 그래서 여기서 남게 낳게 되는 아주 굵직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늘 딴 얘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질문만 기억하고 가셔도 저는 성공입니다. 뭐냐면은, 산업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산업에서 인간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거냐. 이게 대체 가능한 티끌인 거냐? 아니면 산업체제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이게 인간이 어디 있는 거냐? 지금 인공지능이나 하고 로봇이 나오면 이 질문이 아주 절박한 질문으로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쉬었다가 이 사람 얘기를 좀할 건데, 샤를 푸리에라고 하는 그 19세기 초에 프랑스 사상가 얘기를 좀할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산업 시대의 인간의 위치는 어디냐? 그리고 거기서 인간의 노동은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귀 기울일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답은 어디 있냐면은 열정입니다, 열정.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게 열정 노동 떠오르시죠? 근데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열정 노동은 아닙니다. 근데 답은 열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전기가 막 이따만하게 두껍고 거기다 이 사람이 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이른바 유토피아 사회주의라고 그래서 막스주의자들이 딱지를 그렇게 붙여놓은 3인방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또뭐 초기 사회, 유토피아 사회주의 이것도 얘기하면 뭐 한없이 길고 그런데 지금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얘기 싹 드러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사람에 관련된 책에서 번역된 거는 딱 하나가 있는데 책세상 출판사에서 고전 그 짧은 그 얇은 그 고전 이거 문고판으로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왜?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개의 글이 번역돼서 수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그 역자 해제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저 이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그 설명이나 얘기는 싹 배제하고 바로 이 사람의 열정에 대한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열정하고 노동, 열정하고 일하고 관계, 인간과 사회, 인간관계라고 하는 세계 얘기로만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후리에라고 하는 사람은 저이 장사꾼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꼬맹이 때부터 그 장사 일을 하고 일생 동안 하여튼 장사에서 먹고 산 사람인데 이 사람처럼 장사를, 그 상인들을 미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 세계에 대한 아주, 라고 하면 아주 이를 북북할 정도로 싫어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업이라든가 장사는 몽땅 사기고 그 다음에 그것만 싫어한 게 아니고 이 부르주아들이 강요하는 노동윤리라고 하는 거는 인간을 옥죄가지고 죽이기 위한 것이고 하나 더 있어요. 부르주아들이 만들어낸 생활윤리. 무슨 뭐 금욕적이고 절제하며 뭐 소비를 자제하며 그다음에 무슨 뭐 바람 안 피며 등등 이건 몽땅 위선이고 하는 그러니까 하여튼 부르주아에 대한 증오가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뭐 사회주의의 창시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창시자가 됐겠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얘기들을 싹 배제하고 제가 오늘 이 주제랑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건 뭐냐면은 제가 아까 그랬죠. 사람의 산업사회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가 뭐냐라는 질문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로봇과 인공지능이 나온 이 판에. 그럼 여기서는 무슨 질문을 안할 수가 없냐면 사람의 본성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획기적인 관점을 제시한 사람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들어보시면은 제가 지금 한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자꾸 프로이트 생각이 날지 모르겠는데요. 프로이트보다 100년 정도 앞서 있던 사람이고요. 제가 뭐 프로이트가 이 사람을 베꼈는지 그거는 뭐알 길이 없어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하여튼 베꼈으면 프로이트가 이 사람을 베꼈지. 이 사람이 프로이트를 베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했던 관점. 그리고 그것에 근거하게 되면 어떻게 전혀 다른 문명이 생겨나게 되며, 일하고 인간관계란 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좀 드리겠습니다. 길고 복잡한 얘기지만 오늘 아주 짧게, 아주 간단한 개념 한몇 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제시했던 답은 뭐냐면은, 이걸 글쎄요,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그냥 열정이라고 제가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패션.
이거를 옛날 그 일본식 번역본이나 이런 데는 정념이라는 말로 아마 번역했을 겁니다. 정념.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어감이 어떤 거냐면요. 이건 합리성하고는 합리성은 한 방울도 안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냥 욕망인데 어떤 욕망이냐면 그냥 아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안 충족이 안 되면은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그런 욕망이에요. 그래서 그 후리엘 본인의 설명에 의하면 뭐냐면은 이 사람은 헝거 배고픔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프면은 그 짜증만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나만 그런가? 하여튼 그래서 그걸 채워야 되잖아요. 그거 뭐 안 채우고 계속 그냥 둘 수 없습니다. 헝거를 갖다가 이 배고픔을 방치해 둔 상태에서 1년 2년 사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이 배고픔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유 배고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별의별 짓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죠. 그런 겁니다. 패션. 합리성이라든가 이성 같은 건 한 방울도 여긴 아직 안 들어가 있고 순수한 욕망, 굶주림 이게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획기적인 이야기냐면요. 사람이 욕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기적인 존재고 욕망을 채우려 든다는 얘기는 이 사람 전에도 한참 전에 나왔어요. 홉스의 토마스 홉스에도 있고 등등인데 그 전에 있었던 인간과는 뭐냐면은 인간이 백지다. 그러니까 존 로크 같은 사람이 전형적으로 그런 적이 있는데 백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란 건 다 밖에서 들어온 거다. 라는 식으로들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교육하는 게 중요하고 뭐 문명에 의해서 인간에게 욕망이 생겨난 거고 이런 얘기들만 했기 때문에 심지어 로버트 오웬도 그런 식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 자체가 얘 안에 패션이 있다라는 생각을 이야기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간의 욕망이라고 한 거는 사람 몸 자체에 좀 이따 얘기했지만 12개 정도의 패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12개. 그게 사람을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은 한 걸음 나아가서 인간 문명의 모든 불행과 비극의 근원은 뭐냐면은 이 패션을 억압하는 거는 모두 다 사악한 것이다 라고 봤어요. 현존하는 부르주아 문명은 인간의 그 패션을 근데 너무나 많이 억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업혁명이 벌어진 이상, 그래서 새로운 신세계가 다가오고 있는 이 산업혁명의 초입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패션이 완벽하게 해방된 상태에서 조화를 이루는 문명을 만들어야 한다. 한 가지 더, 이 사람은 이 패션을 갖다가 다 해방을 시키면은 혹시 뭐 악마가 되지 않을까, 뭐 끔찍한 짓을 저지르지 않을까 이런 공포를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그건 오히려 패션을 부당하게 억눌러서 그런 죄악과 악행이 생겨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패션을 모두들이 다 풀어놓게 되면은 자연히 그 조화로운 인간이 나타나게 되고 조화로운 사회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억누르는 문명은 모조리 사악한 것이고 이제 우리가 건설해야 될 산업 문명은 인간이 가진 저 12개의 패션을 다 해방시키는 사회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12개의 패션이라는 게 어떤 거냐? 세 그룹이 있어요. 외기 좋게. 이렇게 안 하면 모두 안 외워집니다. 12개 어떻게 다릅니까? 우선 이 첫 번째 그룹은 뭐냐면은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에 관련된 패션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등등. 그러니까 바딜리, 그러니까는 인간의 그 육체적 욕망 있잖아요. 육체적 감각과 관련된 패션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고 싶은, 그러니까 뭐 좋은 걸 보고 싶고, 좋은 음식을 입에 대고 싶고, 좋은 맛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음악을 듣고 싶고 등등 하는 패션이 이 다섯 개의 감각에서 나옵니다. 우선 이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 범주고. 그 다음 네 개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패션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앰비션이에요. 앰비션. 야망인데. 야망이라는 게 뭐냐면요. 앰비션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은 로마 시대에 그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선거 운동하려고 동네를 빙빙 돌아다니는 게 앰비션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야망이 아니고요.
이름을 얻고 널리 인정받고 이런 거 있죠. 지금 말씀드린 딱 그 느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인정받았고 이렇게 당선돼서 무궁화라고 부위 뭐 이거 이런 걸 하고 싶은 그 이 패션이 인간에게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는 앰비션. 두 번째는 뭐예요? 우정이고요.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는 그 센슈얼 관능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가족애입니다. 가족애. 자기 피부치, 가족에 대한 사랑, 느낌, 이런 거 있죠. 이걸로 네 개가 구성이 돼, 네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주는 뭐냐면은 인간의 영혼 밑바닥에서 나오는 그런 욕망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패션인데, 첫 번째는 수수께끼에 도전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패션이에요. 이걸 이 사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카발라라고 아십니까? 그 유태인들, 그 유태인들 전통에 그 신비주의 전통이 있어요. 카발라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선도쯤 되는 건데 동양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 옛날에 카발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 구약 성경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에녹이 네. 그게 그 사람이 그러니까는 그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하나님 그 인간이 이때 다 죽게 됐잖아요. 근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구를 먹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안 죽는 법을 가르쳐 준 거야 에녹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한테 바로 이 우주와 생명의 비밀을 전승했는데 에녹 이후로 그 에녹의 그 신이 직접 전수받은 그게 내려온다고 믿고 있는 유파가 있습니다. 그게 신비주의 전통인데 그걸 연구한 걸 카발라라고 해요. 생명의 나무 등등. 그 카발라에 도전하고 싶은 카발라적인 욕, 그 패션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인간 누구에게나. 수수께끼들이 있죠. 인간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거 하면은 밤새도록 사람이 막 그걸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패션이 있어요. 그 다음 패션은 뭐냐면은 참 표현 죽이는데 버터플라이가 되고 싶은 패션이 있대요. 뭐냐면은 무한 변신. 그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쓴 메타모르포시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변신 이야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한히 변하고 다른 것으로 변환하고 싶은 것 있죠.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뭐 해봐야 뭐 제 무딘 입으로 이거 해봐야 소용도 없고 나중에 직접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요게 또 재밌는데 처음에는 인간이 12개, 11개밖에 없었는데 문명이 좀 오래 지속이 되니까 이 여러 개의 11개의 욕망, 그 패션 있잖아요. 이거를 동시에 느끼고 싶은 패션이 생겨났대요. 동시 패션. 네. 동시 패션 되게 좋네요. 그죠? 동시 패션. 그래가지고 요게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12개의 패션이 나타나게 됐는데 여기에 나중에 다시 하나 추가됩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어떤 그 인간성이 나오는데 이 여러 개의 패션들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싶은 패션이 또 있어요. 이를테면 밥 먹으면서 똥 싸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 보셨어요? 사실은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고3 때 그 시험이 한 달 남았는데 그 독일어 공부가 하도 이게 된 게 없어가지고 막 하루에 막 2시간 자고 이럴 텐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 변기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은 적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시험을 잘 받느냐 뭐 하여튼 뭐 그딴 얘기고 하여튼 똥 싸면서 밥 먹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밖에 등등등 해서 이 패션 여러 개 중에 모순되는 것들이 당연히 있어요. 동시에 여기 동시 패션이 있지만은 이 동시 패션 말고 모순이 되는 것을 배제하고 여러 개의 패션들을 조화시켜서 조합해 가지고 다른 패션을 만들어내고 싶은 패션이 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13개가 있습니다.